미국 대통령 고문인 루소우 박사가 5월 2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머무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개발도상에 있는 한국 경제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는데 5월 3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경제 개발에 대한 문제와 전망에 관해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보다도 훨씬 유망한 조약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한국이 농업 부문에 있어서 중대한 농업계획에 착수했으며 그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고 특히 화학 비료의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입 대체 산업이라는 기초 위에 공업화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한국은 공업 제품 수출을 증가시키는 운동을 시작해서 외화를 어떻게 벌어들이는가를 배우는 도상에 있다고 말했습니다.